왜? 안 꾀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레이나맘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. 제가 마사지 체어가 생겼습니다. 짜잔! 너무 예쁘죠? 아, 너무 예뻐. 제가 마사지 체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. 그래서 마사지 체어 있는 집만 가면, 나 마사지 하고 싶어, 마사지 하고 싶어. 그래서 막몇 번이고 마사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마사지 체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있었으면 좋겠다.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는데,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디자인이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구입은 좀 꺼렸던 것 같아요. 진짜 방 하나를 다 차지하잖아요, 이 마사지 체어가. 저희 친정도 마사지 체어가 지금 방 안에 꽉차 있고, 거실에서 방으로 옮길 때 들어가지가 않아서 문짝을 뜯고 옮겼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건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저희가 소파 들여놓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포인트 체어를 놓고 싶었는데, 뭐 마사지 체어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 체어로 너무너무 이 디자인이 근사한 거예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들려고 생각했더니 힘든데 박스를 껴보니까 진짜 아이디어가 좋네.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길까 했는데. 박스. 큰거안 하길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 하니까 너무 좋다. 좋다. 너무 이쁘다. 진짜 시원하지? 말로 다할 수가 없죠. 누가 이렇게 주물러주겠어? 너무 시원하네. 아, 목을 너무 잘 주물러주니까 너무 좋아. 밤에 잠잘 오겠다. 그치? 그래. 얘한테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. 떠나기가 싫어, 여기서. 아니, 근데 진짜 솔직히 너무 잘 주무르네. 마음이 쏙 들게. 옵션이 많아. 나중에 이 옵션 좀 설명을 다 해줘. 그러니까, 너무 좋아. 크기도 이것보다 딱더 위에 좋고. 기종들이 몇 개가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크고 로보캅처럼. 근데 또 그거 하면 또 그것도 좋을 거야, 그렇지. 아마. 어저께 이거 하다가 당신 여기서 잠들어가지고 나 그냥 올라가서 나만 혼자 올라갔어. 그랬어? 여기서 자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불 덮어주고 맞아 두세 맞아. 시간 잤지. 잤지. 그리고 엉덩이가 난 이렇게 시원할지 몰랐어. 엉덩이 마사지 예술이야.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목도 너무 시원한데 엉덩이가 너무 시원하대. 참 희한해. 올라가 자자. 일로 와. 아구 잘 올라가, 이거. 올라가.